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큰일을 치르고 오셨네. 그치? 큰 강을 하나 건너셨네. 그치? 아, 오늘 재산세 할 차례래요? 그죠? 161페이지 할 차례죠? 그냥 거기 피시면 돼요. 161페이지. 아, 재산세라고 돼 있죠, 3장에. 그죠? 여기는 문제가, 세 문제는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특별한 이별이 없느라는 문제가 세 문제는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요 및 특징 같은 게 나오는데, 뭐, 항상 그 개요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읽을 거 없습니다. 그게, 그죠? 그 특징 같은 게 나오죠? 근데 그 특징도 쭉 우리가 읽어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건데 뒤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앞부분은 그냥 읽으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는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이걸 읽을 필요는 없죠. 왜? 뒤에가 되면 자동으로 그냥 읽으면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거니까. 그죠? 거기 굳이 읽을 거 없고. 그 3번에, 162페이지 3번에 과세주체라고 되어 있죠? 얘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주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과세권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부과할 수 있느냐.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죠. 얘는 근데 무슨 세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시, 군, 구세 그러죠. 시군, 구세. 그러니까 얘가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시 및 구세 그러면.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재정이 다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요? 재산세는 시, 군, 구 재정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했어요? 이 구는 어디 있는 구를 말해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해요?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 그러니까 어디 밑에 있는 구? 그러니까 수원시 팔달구는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건 행정구라고 했죠. 그건 행정구고 이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 구 재정으로 가는데 서울시는 구, 이 세금을 거두면, 재산세를 거두면 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공동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를 얘네들이 가져와요. 강남구에서 3,000억을 거두면 1,500억을 얘 주고 나머지 1,500억은 서울시에서. 그럼 서울시는 구청이 25개인데 전부 다 구청에서 걷는 세금의 반절을 가져오죠, 서울시에서. 근데 서울시에서 이걸 다 가져가면 안 되죠. 왜? 원래 구 재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구청끼리 같은 서울시인데 같은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재산세 가장 많이 거치는 동네가 어디겠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입니다. 그죠? 여기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죠. 근데 같은 서울시인데 그 강남 3구하고 기타 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려고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얘들이 50%를 가져오면 이걸 다시 전액 다 재분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 구청 재정이 약한 동네에 돈을 좀 더 주는 겁니다. 그래도 구청끼리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뜻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세부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뭐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나오면 어? 얘는 왜 구세인데 왜 서울시는 특별시이 구세래? 이건 틀렸네?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특별시하고 구에서 같이 공동과세한다. 그 개념만 보시면 되고 이 서울시를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전부 다 뭐예요? 100% 다 구세입니다. 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여기는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니까 그죠? 의미 없다. 그래서 여기만 그렇다.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과세주체 1번에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2페이지 이번에 이제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근데 벌써 2월 2일이네요. 그죠? 2월 달이니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죠. 어제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죠? 어제가 2월 1일이니까. 1월 31일은 안 하죠. 왜? 하려고 했는데 1월 말이니까 아예 맞아. 그냥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 2월 1일부터 했는데 벌써 하루 지났죠. 그죠? 결심해서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수업 끝나면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벌써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다 보면 끝나면 아직도 집에 막 오고 갑니다. 근데 공부를 언제 해? 나중에 시간 놀다가 짬나면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도서관에 문 닫을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여유를 가지고, 왜 여유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10월 달에 시험이라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시험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 이 표정 보면 누가 시험지 빼주기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심하고 밤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했다가 그때 되면 시험지 나오면 딱 빼주면 그것만 풀고 가려고. 딱 그런 표정들이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막 크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희한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1월달, 2월달에 열심히 해야, 그죠? 뒤에 가서 이 시험 성적이 나오는 거 여기서 어영부영 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찍 오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근데 학원마다 다 자신감이 있어. 뭐 이제 왠지 모를. 이제 모의고사 봐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제 3월달이나 이렇게 모의고사 봐보면 이제.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부터 그 이상으로, 그죠? 즐거움을 줄 겁니다. 열심히 눈, 막 충혈되도록 풀었는데, 그죠? 17.5점 이렇게 맞아보고 해야, 그죠? 정신을 차리죠.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 후회 안 하십니다. 자, 이런 과세대상은 딱 5개인데, 우리가 배운 세법의 모든 과세대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부동산입니다. 왜? 우리가 배운 게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당에 들어갑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 주택선박, 항공기.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선박하고 항공기는 제목만 알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죠. 왜?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것마다 요 3개입니다. 제가 11월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건축물과 주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안 집어넣고 있으면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립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일단 여기 상가 건물이 있고, 일반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상가 있고, 여기가 주택이 있다 그러면, 세금 과세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건축물, 요게 토지, 이것도 건축물, 요 토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일단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 주택이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되죠. 주택. 그러니까 세법에서 주택 그러면 건물만 말하느냐, 토지도 포함하느냐, 이걸 꼭 이해하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 그러면 세법상 주택은 건물만 말한다, 토지를 포함해서 말한다. 어? 두 개 묶어서 얘기합니다. 이 전체를 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주택 그러면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란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얘는 항상 세금을 과세할 때 이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이건 만약에 여러분 상가 갖고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가 갖고 세금이 두 번 나오죠. 어떻게 해요? 7월 달에 건축물분 나오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두 번은 나눠 나오는 거죠. 따로따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절대로 얘 따로, 얘 따로 절대 없습니다. 그럼 얘는 항상 어떻게? 항상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있다 있죠? 그죠? 남의 땅에 집 짓고 살아.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이때는 재산세를 요래도 요렇게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아니면 이 갑하고 을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 각각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한꺼번에 과세할까요? 계산할까요? 어떻게? 주인이 달라. 갑, 을, 소유 달라. 그럼 이때 따로따로 계산 한꺼번에 계산한다. 네? 금방 얘기했잖아. 금방. 뭐라고 했어? 금방. 주택은 어떤 경우든 따로따로 있다 없다. 없다니까. 금방 얘기했잖아. 없다니까. 얘는 절대로 따로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르건 같이 돼 있건 항상 세금은 이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걸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얘가 갑을이 공유하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실제 기출로 그렇게 나옵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예요. 왜? 각각이 아니라 뭐 토지 건축물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자꾸 뒤에서 개념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택은 항상 한꺼번에 간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나왔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를 얘네 둘이 다르면 이걸 둘이 나눠서 내는 겁니다. 우리가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안분이란 말은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런 뜻인데 그 안분은
면적 아니면 금액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면적 아니면 금액을 기준으로 항상 안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공시 가격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안분이란 말이 많이 나와 여기저기. 그죠? 그럼 안분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면적을 기준으로 나누느냐 이렇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갑니다. 금액을. 그럼 여기서 금액은 실거래가를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할까요? 공시가격으로 해요. 실거래가는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공시가격은 이미 공시가 된 거니까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근데 공시가격은 두 개 있다 그랬죠? 기준시가가 있고 뭐가 있다? 시가, 표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언제 쓰고 국세 쓰고 얘는 언제 써? 얘는 지방세 쓴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는 국세에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럼 얘는 뭘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을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건물분이 3만 원이고 토지분이 2만 원이라고 공시가 돼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걸 안분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 20만 원 나왔다 세금이. 그럼 이거를 얘네들이 나눠내는 거예요. 그럼 값을 해가지고 20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 안분하는 거죠. 자, 그럼 안분을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면적으로 안분하세요. 그럼 면적을 싹 더하고 금액으로 안분하세요. 그럼 금액을 싹 더하면 돼요. 얘는 금액으로 한다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5만 원. 그죠? 그럼 전체가 5만 원이죠. 그럼 항상 근무에서 전체 5만 원 중에 값이 얼마? 건물이 3만 원. 그죠? 얘는 전체 5만 원 중에 얘가 2만 원. 이게 안분이에요. 별거 없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2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12만 원 내고 얘가 8만 원을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분한다. 뭘로? 시가표준 안분해서. 공동소일 때는 이렇게 세금 계산해서 지분에 따라 나눠 세금을 내는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라.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얘가 지금요.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항상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하잖아요. 이 말은 얘들은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안 내고 7월에 일부 내고 결국은 9월에 일부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걸 못하잖아. 그럼 얘하고 얘 형평성이 안 맞죠. 그렇다고 얘를 쟤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 세금 자체를 20만원 자체를 어떻게? 얘가 7월 9월에 내니까 얘도 어떻게? 7월, 9월에 나눠내라. 그래서 2분의 1씩 내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그래서 두 번 내는 거예요, 두 번. 자, 그래서 이게 두 번 낸다는 얘기는요, 고지서가 두 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비용이 두 배로 들죠? 일도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짜잘한 금액은 그냥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라는 규정이 주택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짜잘한 금액이 얼마냐면 10만원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만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주택에. 그리고 그 10만원 이하로 나면 7월과 9월 중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그럼 몇 월 때 할까요? 7월 9월 중에. 세금은 항상 올림픽 정신이었죠. 더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보니까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다 연관돼서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 가지고 또 뭐가 나오냐면 저 용어적인 거 나와요. 예를 들면 토지란 뭐 공간법상 등록 대상인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라고 정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저 토지 개념에 이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된다 그래야 돼? 안 된다 그래야 돼? 안 된다고 제외한다 그래야 됩니다. 왜? 포함한다 그래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얘도 얘네처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뭐는 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 된다. 그죠? 그런 개념들이 다 요런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그죠? 이걸 잘 정의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를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2페이지 맨 밑에 2번에 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죠? 맨 밑에 2번. 162페이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책은 제가 핀대로 설명할 땐 절대 책 넘기지 마세요. 그죠? 자꾸 찾지 말고. 어제 수업하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꼭 넘기죠. 그러면 제가 162페이지 그러면 그냥 보면 되는데 막 책 넘긴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이미 넘긴 거야, 딴 데. 설명할 때. 본인은 혼자 넘기니까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야. 저만, 자기만 살짝 넘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몇십 명이 같이 하니까, 자기는 살짝 넘긴데, 여기서 막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막 사사사삭 소리가 막. 그죠? 혼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심지어는 어제도 뭐 고치라고 했더니 안 고쳐가지고, 여기 맨 앞에 앉았는데, 자, 이거 수정하셨죠? 뚝 쳐다보대. 안 고쳐서 뚜리. 나란히. 그냥 있는 거요. 이 정호표, 옛날에 여러분 받으셨죠? 그 제가 책갈피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따가 보면 알아. 이따가 뒤에 나와. 거기 내가 고쳤나 볼 거야. 지금 소용없죠.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쳐.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분명히 장담하지만.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공부를 하는 거요. 진짜 뭐하는데 이렇게 바빠요. 할 일도 없으면서. 할 일 없잖아. 맨날 먹고 놀자. 뭐, 지금 하는 일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것도 못 바꾸냐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비나 보고 아침 드라마나 보려고 그러고 그냥. 그 애는, 저기 2살짜리 애는 막 어디, 거기다 갔다가 유한 놀이방에다 맡겨놓고, 종일반에 맡겨놓고 자기는 종일 자고 막 이러는 거야. 공부를 언제 할 거야. 이따 볼 거예요. 고쳤나, 고쳤나. 소용없어. 쉬는 시간 몰래 고칠 거 없어요. 자, 맨 밑에 2번.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 물건이 공부상 등재란과 사실상 현황의 상이 서로 다르면 항상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 현황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무조건 요 비슷하게 나오면 공부상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나오면 뭐가 우선이다? 항상 실질 과세 원칙에서 사실상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토지가 나와 있고 건축물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읽을 거 없는데 토지에 보면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고 건축물도 마지막에 다만 주택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택 나오죠, 주택. 일반은 용어정이 나와 있어요, 용어정이. 별거 아니에요. 주택은 뭐다? 결국 토지 건축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 한다. 그 얘기죠.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라고 돼 있죠? 그거 개념을 잡고.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6번은 현황 보관은 또 했죠. 금방 한 거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가 나와요. 토지. 얘는 내용은 3, 4월 달에 강의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얘는 이렇게 된다 했죠. 토지는 모든 토지가 똑같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 중에 하나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부속 토지가 있는데 용도가 다 틀린데 농지하고 나대지를 세율을 똑같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농지는 분리과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건물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지금 우리 라인에, 학원 라인에, 여기하고 저쪽 라인에 막 삼각 쫙 있잖아요, 건물이요. 그 토지는 전부 다 뭐다? 별도 합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대지. 나대지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진 땅, 건물 없는 땅이죠? 걔는 뭐요? 비삼용 토지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이걸로 무조건 셋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라 했잖아. 집에 가서 작년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으면 그 고지서 한번 꼭 보시면 본인 토지가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간다니까. 그 써 있다니까요, 고지서에. 별도 합산 대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로 나눠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세율을.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어느 게 분리과세니, 별도 합산은 뭐니,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내용이 지금 165페이지부터 있잖아요. 저 말씀 165, 166, 167, 168, 169 쭉 있어요. 168, 167, 10, 171, 172, 73, 74, 75 이렇게 주겠죠. 76, 77, 78, 79에서 179페이지까지 나오죠. 그죠? 그 밑에 몇 장 안 되죠? 그거 싹 외워가지고 하나 맞추는 거예요. 거기 몇 장 안 되는 거, 그죠? 그래봤자 몇백 개 되겠죠. 그거 외워서 하나 맞추는 거죠. 요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100개를 한 200개 되는 거 외워가지고 하나 맞추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나온 말고 찍어버리지. 이걸 못 들어해. 한 10개 나온다 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딸랑 하나 나오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는 의외로 문제가 쉽습니다. 왜? 출제위원도 양심이 있는 거. 지도 인간인지라. 왜?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출되었던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지문을 믹싱해가지고 내는 거죠.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시험 문제도 과거에 다 나왔던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3, 4할 때 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거 하고 문제에 나오는 지문만 자꾸 보시면 되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건 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 책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죠? 아예 외울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 된다는 것 정도만 일단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180페이지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재산세 파트 공부하는데 납세 의무자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안 한 거냐, 공부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올해 어차피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공부할 때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유효불문하고, 그죠? 그 나왔는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이거예요. 납세 의무자. 그죠? 자,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느냐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소유자. 언제 기준으로? 과세. 이건 항상 이날이죠? 기준일, 현재. 즉,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원칙적인 납세입니다. 그렇죠? 실제 소유자.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라겠어요? 실제 소유자라는 뜻은. 자, 보통 우리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즉,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죠. 보통은. 그죠? 집이 제 거예요. 실제 주인도 저고요. 명의도 내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럼 둘이 일치하죠. 그러면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죠. 왜? 둘이 똑같으니까. 근데 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를 인해서 누구랑 누구랑 달라졌다?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 실제로 이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냐? 이런 걸 했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된 거야? 매매 등이 된 거죠. 매매. 그죠?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다 이거죠. 매매해서 이렇게 매매했다. 근데 둘이 매매하면 계약서를 쓴다겠죠. 그럼 계약서를 쓰는데 잔금 날짜 이렇게 한 거예요. 5월 31일 이렇게 해서 이게 계약서의 잔금 날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을이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얘는요. 얘를 취득해서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 내기 전에 얘는 세금을 뭘 내야 돼요?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먼저 내야 된다 했죠? 취득세. 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취득일이 언제냐? 개인 간 거래죠.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유상승계 취득은 국수공판장 5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서의 잔금 날짜 이날입니다. 그럼 이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하시면 되죠. 자, 그럼요. 이 재산세는 뭐가 중요해요? 얘가 언제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한다? 얘는 뭘 따라가? 취득세, 취득세기를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5월 31일에 취득한 걸로 본데 그러면 재산세도 어떻게 한다? 5월 31일에 얘가 뭐가 된 걸로 봐?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얘는 5월 31일에 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죠. 이게 됐다.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우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6월 1일 이제 실제는 이날 됐으니까. 근데 6월 1일 됐습니다. 자, 법적으로 얘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다? 등기까지 같이 넘어갔으면 둘이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날 등기가 안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날은 잔금 날짜니까 등기가 안 넘어갔어. 그래서 아직도 명의가 누구 파로 됐어? 갑 앞으로 돼 있는 거죠. 갑. 얘를 뭐라고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그리고 이게 뭔 얘기예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누구랑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사실상의 소유자 이 뜻입니다. 여기 이제 맞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얘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주시에서 세금을 과세하겠죠? 자, 갑을 중 누구한테 재산세가 나온다? 갑한테 나옵니다. 세금은 얘한테 나와요. 그렇죠. 법대로면 얘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원주시는 법대로 안 하고 갑한테 세금을 부과할까요? 얘 명의로 돼 있잖아요. 아직도 명의가.
그럼 원주시에서는요, 얘네 둘이 매매를 한 사실을 알아볼라? 모른다니까요. 지네 둘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방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알 수가 없지, 카페에서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계약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뜨끈히 봤더니, 아직도 누구 명의로 돼 있다? 가부인 명의로 돼 있다. 그 세금이 얘한테 나오죠. 그럼 누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누가 억울해? 억울한 사람이 없어? 갑이 억울하죠. 왜? 아니 법대로 흐리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얘한테 나왔잖아. 그럼 갑이 억울하지. 그러면 얘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 즉 원주시는 왜 갑한테 세금을 부과했다고요? 이 매매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원주시 이 사실을 알면 을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알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서 잃으면 된다고 했죠? 누가 가서 잃어? 아쉬운 놈이 잃는 거야. 아쉬운 사람이. 여기서 아쉬운 사람 누구요? 갑이죠. 왜? 안 하면 지가 세금 내야 되니까. 얘가 가서 신고하는 거.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얘는 법대로 하면 자기가 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면 자기는 안 내도 되거든. 근데 얘는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 근데 얘는 도대체 언제까지 숨을 안 쉬고 있어야 되냐 그러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숨 안 쉬다가 훅 가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숨은 언제까지 얘가 신고를 해야 되냐,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날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짜는 이렇게 얘기하시라 했죠. 우리 재산세는 날짜는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뭘 하는 거죠? 행동을 했을 때, 과세권자가 누구한테,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것들은 5일 안에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납세 의무자가 얘한테 보내고 제출하고 신고하는 것들은 전부 다 12일 이내 한다, 이렇게 되죠. 날짜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재산세는, 그죠? 우리가 걔네한테 하는 건 여러분이 원주시에 가서 뭘 신고하고 신청하는 것들은 전부 다 10일 안에 하시고 원주시가 거꾸로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제하고 하는 것들은 5일 안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일, 1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변동사유 신고해야 되죠? 갑이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더 어려워? 아직 명절이 안 끝났어요. 지금 후유증이 아직 있는 건데 눈동자가 다 가슴 이렇게 어제 뭐 했어? 설마 어제 공부한 거 아니죠?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런 거 아니 눈이 휑하네 다. 뭐 하느냐고 그래 뭐 하느냐고. 설마 나만 치면 저는 저보다는 늦게 안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잠이 없어? 불면증이 불면증? 막 자다 깨고 그래요? 자다 깨면 잠이 안 오고 막 그래? 그 아직 그럴 적이 아니신데. 근데 지금 보니까 눈들이 다 갔어.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죠. 이따 쉬는 시간 봐봐. 본인들 봐봐. 다 갔다니까 눈들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멍 해가지고 그 명절 때 후유증이 심하신가 보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요즘에는 각자 가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명절 때 자기 집에 가는 거. 와이프는 자기 신정 가고 남편은 자기 본가를 간대. 진짜 그렇대요. 그 이때 그게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남편이 57인가 됐는데 2년 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 왜? 아 막 한 20년을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살 수가 없대. 왜? 와 올라올 때 막 그 후유증이 자기한테 막 와이프가 바가지를 얼마나 걸어도 되나 막 시어머니 어쩌고 막 시누 어쩌고 막 그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짜증나가지고 못 살겠다 싶어서 둘이 그냥 각자 가기로 했대. 그리고 2년 전부터 같이 따로따로 간대. 그 세상 편하대. 마음이 너무 편하대는 거. 왜? 자기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야. 명절 때 와서. 왜? 자기 집에 갔으니까 할 말도 없잖아요. 자기 친정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건 못 알아서. 그다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 생활은 같이 서로 간에 상대방을 배려해서 희생을 하는 거지 자기가 한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나 했어 이렇게 드러내는 거 별거 아니라고 봐요. 그 여자들은 갔다 오면 막 명절 세고 나면 뭐 엄청 뭐라고 해요. 남편한테 피곤하니 뭐 죽겠네 뭐 그거 모르나요? 다 알지. 근데 그걸 남편한테 바가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남편은 누구한테 얘기하냐고 돌아버린다니까. 아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냥 좀 하시면 좋은데, 그냥. 그럼 명절, 아이고, 아주. 명절 없애든가 해야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날짜는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10일, 10일. 자, 여기 이제 그럼 얘가 10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10일 안에 신고를 하면, 그죠? 그러면 얘가 내는 거고.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하면 누가 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일이라고 돼 있죠? 시험에 나오죠? 근데, 이게 문제되면 처음에는 엄청 많이 틀립니다. 왜? 나왔죠, 10일. 언제로부터 10일? 말했죠? 언제로부터 10일 그래요? 언제로부터 10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면 10일만 맞으면 나중에 그때 틀린다니까. 재산세는 항상 이날이에요. 무조건 기준일이. 6월 1일 현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봐요. 지금 현재가 오늘 2월 2일이잖아요. 그럼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럼 2017년도 재산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갖고 있으니까 올해 재산세를 내가 내느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 언제 가서? 2017년도 재산세 누가 내는 거야? 오늘이 아니라 2017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5월 달에 팔아버려 등기 넘겨줘 버리면 여러분은 재산세 안 내죠. 왜? 날짜가 이날 기준이에요. 재산세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일만 외우면 나중에 여기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렇게 나와요. 납기개시일 10일 그러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많이 틀리는 거죠. 사실은 나오는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뭐다? 이걸 안 보고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10일만 보는 거예요. 10일만.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막 꽂히니까 앞에 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처음 보면 꼭 얘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아, 나 희한하게 얘는 보기만 얘가 안 보여. 왜 안 보이겠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물어보죠, 다시. 자,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면 신고를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10일 이내 그러면 안 된다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계속 과세 기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어떻게 읽어? 10일 이렇게 안 읽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이렇게 읽는다니까. 제가 봐봐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 이런 거 내보거든요. 분명히 내면 장담한 여기서 반 이상은 틀려요. 날짜를 외운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왜?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봐야 돼요. 틀려 봐야 돼. 왜? 안 틀리면요. 본인이 어디에 관심을 신경을 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똑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 풀면 안 보여.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 자꾸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인다. 관심을 갖는 만큼.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어봐야 돼. 지금 말고. 그죠? 그래서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안에 신고하면 얘가 내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굉장히.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날이게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될 수도 있죠. 이때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납세입니다. 갑을 중에. 누구죠? 계약서를 쓰면 5월 31일을 쓸 수 있고 6월 1일로 쓸 수 있고 6월 2일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공교롭게도 6월 1일이야. 그럼 갑을 중에 누가 납세임이 될까요? 일단은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을이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다? 계약서의 잔금 날짜 그럼 6월 1일에 얘가 뭐가 된 거야?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걸 먼저 따져야지. 그죠? 얘가 어디냐? 있잖아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뭐야? 납세 의무자다. 그럼 누가 겨? 을이겠죠.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누가 내야 돼? 을이, 을. 얘를 뭐라 그래? 양수인. 그리고 얘를 양도인. 그럼. 그러니까 누가 내? 양수인이 납세입니다. 양수. 매수.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만약에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다. 그러면 5, 6월 달 걸려있으면 잔금 날짜를 여러분이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돼? 6월 2일로 가야 돼. 매수는. 왜? 6월 1일까지 매수가 내야 되니까. 파는 사람은 죽어라 사람 올해 재산세 안 내려면 어떻게 돼? 6월 1일까지로 잔금 날짜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뭐라 그래? 매수니까 상대방한테 아 내가 저게 생각 계약서는 6월 2일로 합시다 잔금 날짜 그때 상대방이 뭐라 그래? 지나가란 말로 아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하루만 땡기면 안 될까요? 그러면 걔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파는 애는 6월 1일로 가려고 나는 살짝 6월 2일로 가는데 저쪽에서 내가 툭 던져봤더니 넘어가야 되는 제가 뭐라 그래? 아 내가 사정이 생겨 6월 1일로 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 걔도 벌써 알고 있는 거야. 세금 내라고. 왜? 여기 걸려 있는 거지. 6월 2일로 가면 매도가 내는 거고 6월 1일로 가면 매수가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다 법의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이 알아 이거를. 공부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알아.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면 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하시는 분은 절대 이걸 얘기해주면 안 된다. 그죠? 현업하는 사람은 매도매도 불러놓고 이런 거 얘기 설명해주면 안 돼요. 아는 거 나왔다 간만에 아는 거 나왔다 막 열심히 설명하면 간만에 아는 거 설명하고 복비는 못 받아요. 계약 깨질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죠. 그죠? 그런 거죠.
자, 정리하면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와 공보상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근데 이 변동 사항을 신고를 해줘야 된다. 누가? 공보상 소유자가. 며칠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2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납세 의무자 얘기입니다. 자, 규제에 보시면 180페이지. 4번에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원칙 밑에 나와 있죠? 사실상 소유자에서 동그라미 1번에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다라고 돼 있고요. 그 참고사항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밑에 박스 있죠? 맨 밑에 참고. 두 번째 줄에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당연히도 납세 의무자를 한다. 지금 어딘지 아시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 181페이지 메뉴 2번 공유재산인 경우. 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각각 지분에 따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공동명의 같은 할 때 지분 표시 잘 안 하죠. 그죠? 그냥 뭐예요? 명의만 내죠, 명의만.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명의 하는데 남편이 그럽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남녀 평등시더라도 내가 하늘이고 니는 땅인데 이건 5대5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51%, 니가 49%. 이런 식으로 하면 뒤집어 욕먹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명의만 올리지. 누구누구의 1인, 누구누구의 2인 이렇게 가죠. 그럼 지분 표시가 없죠? 그럼 세법만 뭘로 본다? 가로 안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본다. 똑같은 걸로 본다. 두 명이면 5대 5, 세 명이면 3분의 1씩 나눠내라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우리 금방 했죠 아까. 주택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계산해서 어떻게 한다 했죠? 그 나온 세금을 안 분해서 낸다 했죠?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지금 보세요 그거 써놨잖아.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그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예배 나오죠? 의제 납세 의무자. 자, 1번. 공보상 소유자. 뭔 뜻이에요? 공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뭘 안 했대?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실제 소유자 알 수가 없죠? 그럼 세금 누가 내라?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네요. 자, 넘어가면 182페이지 2번에 상속재산이 나오죠? 상속재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돌아가셨어. 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을 치르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러야 되는데, 그죠? 원주씨도 뭐래요? 세금을 내라는 거, 세금을.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야, 아직, 우리 아직 상 치른 중이라, 아직 본인 앞으로 뭘 못했어? 등기를 못했어. 그때 뭐래. 그래서 지금 뭔데 좀 기다려. 그때 뭐래. 아, 그러면 등기 안 됐었으면 실제 소유자라도 가서 신고를 하셔라. 그런 거죠. 그때 뭐래. 야, 지금 무슨 가서 등기고 신고고 어떻게 해. 그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아직 신고도 못하니까 좀 기다려. 나중에 천천히 낼게. 그러면 원주시에서 아, 그러시냐고. 상 치르냐고. 힘드시니까. 그러면 천천히 상 다 치르시고 세금 천천히 내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 택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야,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못해서 아직 못 내 세금을. 그랬더니 뭐래? 그럼 네가 내. 그런 거야. 네가 내. 그런 거 나한테. 그럼 왜 내가 내? 그랬더니 네가 내. 네가 누구요? 네가 주된 상속자야. 왜 내가 주된 상속자야? 그랬더니 네가 지분 제일 많이 받았다며. 그런 거죠.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죠. 얘가 누구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주된 상속자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 받았는데 각자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얘가 대표로 다 내라는 얘기죠. 누가? 주된 상속자가 다 낸다. 이게 누구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똑같으면 연장자가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구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는 항상 누가 낸다? 대한이가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걔가 제일 연장자잖아. 그죠? 쌍둥이 중에, 셋 쌍둥이 제일 형이니까. 그죠? 걔가 장남. 그럼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게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건성으로 상속 남은 대충 읽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조건 두 개나 있잖아. 그죠? 등기했다. 누가 내? 등기한 사람이에요. 등기는 안 했는데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하면 누가 내?
주된 상속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2번에 보세요. 상속이 개시가 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둘 다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안 했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종중재산의 공부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런 거예요. 선산, 종중선산인데 종손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말은 됐죠. 그래서 이 실제주는 종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종중 앞으로 나가겠지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누가 낸다? 공부상속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매수계약자는 4번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건물이 학원 건물이 국가 거예요. 국가 등 소유 건물이 이런 걸 했죠. 근데 갑이 뭐 했다? 이 둘이 계약을 한 거죠. 매수 계약을 체결한 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갑은 뭐냐면 이 건물을 사겠다. 사는 걸 매수한다 했죠? 사겠다고 계약만 한 거예요. 아직 산 건 아니고. 그죠?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매수 계약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상적으로 얘가 산 것도 아니고 계약만 했는데 갑한테 세금을 내라. 그럼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 무슨 계약을 체결했느냐? 얘네 둘이 연부 계약을 체결했다. 연부. 연부가 뭐예요? 들어보셨죠?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원 건물을 5년 동안 1년에 20억씩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얘가 이 학원 건물을 공짜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내는 거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국가 건데 제가 국가랑 5년간 계약을 하고 5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주고 제가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야?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 제가 제 것처럼 공짜로 쓰니까 네가 양심 있으면 세금은 네가 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긴 조심할 게 뭐예요, 얘도. 이 세 개 조건이 다 맞아요. 국가 등 연부 무상해야 돼요. 이게 법인과 연부 무상은 그럼 누가 내? 법인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부 계약이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무상해야 돼. 유상이면 제가 세금을 왜 내겠습니까? 제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죠. 무상. 그 누가 내? 매수 계약자. 자, 이따가 대강 비과세가 나오는데, 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갑, 이게 갑 거예요? 근데, 거꾸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얘를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 논리 들어가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 국가가 내야죠. 근데 국가 등은 뭘 받아? 비과세를 받습니다. 비과세. 나중에 비과세 가면 아,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은 재산세를 뭐한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맞물려 가는 거죠. 얘도 조건 3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4번에 매수계약제 보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을 사는 걸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신탁재산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수탁자라고 되어 있죠? 수탁자. 신탁재산은 누가 낸다? 수탁자가 납세해요. 수탁. 이건 이런 얘기잖아요. 매매가 되면 신탁이 뭐예요? 갑이 얘한테 뭐 했어? 재산을 신탁했어. 얘를 뭐라고 한다 했죠? 위탁자. 얘를 수탁자. 그러니까 얘가 진짜 주인이죠. 근데 명의는 얘 앞으로 되어 있죠. 신탁해서. 그죠? 그럼 재산세 납세는 누구다? 예각이다. 얘가 3년 전에 예각이었어요. 근데 법을 바꾼 거죠, 3년 전에. 왜? 얘가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요, 했더니, 체납을 했어요. 그럼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얘 명의로 돼 있는 거야. 세금은 얘가 체납했는데, 압류가 여기,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명의가 다르니까 압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꿨어. 얘 거, 진짜 얘가 주인 아니지만, 명의가 얘 앞으로 돼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 수탁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얘가 세금을 안 내버리면, 어디다 압류하면 돼? 여기다 압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지금 누가 겨?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가 아니고 누구? 수탁자. 보시래요. 그래서 신탁재산은 수탁자다. 그런 얘기고. 6번의 사업시행자는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 내일 하죠? 내일 하는 그 공법에 나오는 그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여기 사업시행자 얘기는. 그 환지가 뭔지 아시죠? 환지 방식? 그죠?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여러분 개발할 때, 여러분이 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사업 시행자인 제가 공사만 대신해줘. 그죠? 그리고 공사 끝나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땅 대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환지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제가 사업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뭘 줘야 된다? 공사비를 줘야지. 근데 여러분 가진 게 뭐밖에 없다?
돈은 없고 땅밖에 없어. 그래서 공사비를 뭘로 줘? 땅으로 줘. 그걸 뭐라 그래? 채비지라고 그래. 채비지. 그죠? 다 배웠죠? 그 채비지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그럼 누구 거예요? 사업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 거죠. 사업 시행자 공사비 받은 거니까.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가 내야죠. 거기 굵은 글씨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리지로 정한 경우는 누구? 사업 시행자.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하나 7번 사용자. 이건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이 제 건데 을이 나타나서 직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 안 돼서 법대로 하자.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이에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돼서 판결이 안 났는데 6월 1일이 된 거죠. 그럼 원주시는 또 뭐라 그래? 세금을 내라 그러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야 지금 재판 중이라 아직 판결 안 났으니까 판결 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원주시도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 그 법 다른 것도 아니고 법대라는 건데 좀 기다렸다 천천히 거둘게요. 이러겠습니까? 택돔들이라니까. 아까 상속당하니까 뭐라 그랬어? 돌아가셨다니까.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세금 네가 내라. 이런 판에 재판 중이라고 택돔는 거죠. 그럼 누가 내? 사용자는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누가? 사용자가 냅니다. 그래서 7번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이거는 지금 이게 납세 의무자 다거든요. 지금 한 게.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거 중에 이걸 가지고 오지선장 문제를 내면 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막 똑같은 거 막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내, 얘는요. 그 심지어는 뭐 또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이 매수계약자를 내달해도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네? 국가와 연보 무상, 그래 놓고, 무상으로 사용하면 매도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라도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매도계약자,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상속받으면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그러잖아요. 낼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 지자체가 그 상속인을 지정하는 자 중 1인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직업에 지정을 해 세금 내는데 말. 막 그런 식의 문제 자체가.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오면 되게 쉬워요.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하셔라. 그렇죠? 상태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